자, 그러면 없다고 치고, 자, 요첫 번째 거를 그 본문으로 바꿔. 자, 증명해 봐. It seems that she is sick.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태연이가 해봐. seemed 해야지. It seemed that she was sick.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거 보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죠? To. 자, to have 피 나왔죠? 여기도 to have 피 나왔죠? 그러면 얘는 진명아, 무슨 부정사? 완료 부정사. 오케이? 그러면 이 완료 부정사는 뭐라고? 앞에 나온 주절의 동사 얘보다 한시제 이전이야. 자, 그러면 진명, 얘 지금 완료 부정사 얘 시제가 뭐야? 그렇지. 과거라고 볼수 있고 과거나 현재 완료라고 볼수 있고. 자, 그다음에 태연이 이 완료 부정사의 시제가 뭐지 얘는? 대과거. 진명이 알겠어? 대과거? 무슨 말인지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뭐야? 과거잖아? 과거보다 이전이야. 그걸 대과거라고 그러지? 대과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과거 완료라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같진 않지만 거의 그냥 같다고 보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알겠지? 그래서 거기다가 써. 자, 대과거라는 것은 과거, 완료랑 그냥 같다고 보면 되고, 과거 완료는 바로보다 헤드 PP죠. 그래서 과거 완료는 헤드 PP. 그러면 너희가 앞으로 헤드 PP를 보잖아. 그럼 다 뭐다? 대과거로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럼 헤드 PP는 무슨 말이야? 과거보다 이전을 나타내네. 그러면 끝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있죠. 자, 첫 번째 거를 태연이가 먼저 해보고, 두 번째 건 진명이 해보자. 자, 이거를 바꾸는 거. 자, 태연이 해봐. It seems, 그렇죠. 얘는 앞에 먼저 따라가는 거야. It seems that she, 뭐라고? She has been sick. 그럼 만약에 has been이면, has는 어떻게 될까? 뭐처럼 보인다? 뭐처럼 보여? 그녀가 아파 온 것처럼. 그 무슨 말이야? 만약에 여기다가 has been을 쓰면 무슨 말이야? 과거에서부터 아픈 게 지금도 아프다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맞아요. 쓸수 있고. 그런데 그 확률로 따지면, 확률과 빈도로 따지면 과거로 쓰인 게좀더 많긴 해. 좀더 많긴 한데, 현재 완료를 쓸 때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알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너희가 이제 문제 풀고 아마, 요 문제에 나온 것들은 아마 그냥 과거로 조금 하는 게좀 더, 나을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has been도 되고, 근데 뭐야? It seems that she was도 되는 거. was sick. 오케이? 자, 그냥 밑에 있는 거 증명해 봐. 아니, 끝에 발음을 제대로 하라고. seems인지, seemed인지, 지금 그거 보고 있잖아, 같이. It seemed that she had been sick. 봐봐. 됐죠? It seemed that she had been sick. 됐습니까? 오케이. 자, 뭐뭐처럼 보였다. 뭐라? 그녀가 뭐뭐처럼 보인 것 이전에 아팠다는 거야. 뭐처럼 보이는데 그녀가 아, 그 전에 아팠던 것처럼 보였다는
자, 이렇게 했고, 담은 국물. 오늘 뭐든 뭐 테스트하고 뭐 이제 공지사항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살짝 조금 오고 있는데, 요거 미팅 거 있죠? 뭐, 현사 리덕트, 소데캔, 그죠? 그 다음에 쭈쭈, 그죠? 소데 켄트. 엄마 너무 오래 잡았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7, 프로,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일까지, 숙제를 어떻게 해 올 거냐. 그래. 태연이. 어떻게 해오래? 영상 몇 개의 단어. 그거, 그지? 그, 태연이가 대략 그러면 요거 숙제랑 주교제 숙제랑 부교 숙제 하면은 대략 전반적으로 했을 때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나? 대략? 전체 다 하는데? 영상 몇 개냐? 아, 영상 몇 개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아, 영상 보면 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태연이는, 그래, 영상이랑 해서, 알아서, 오케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준명이 너는, 너는 영상을 안 보냈다고? 아, 오늘 보낸다고? 네. 그 다음에, 영상 몇 개 봤는데? 영상 오늘 두 개 봤어요. 오늘 두 개 봤다고? 네. 두 개 했다고? 네. 그래요. 내가 지금 아까 중학교 3학년 반 학생들한테는 똑같이 영상 보는 하는데 걔들한테는 내가 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듣기 있는 단어 하고 뭐 영상에 있는 단어도 같이 해서 내가 하라고 했어. 그래서 뭐 너희들이 그 영상에 있는 단어도 하면 좋긴 하지. 그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고는. 진명이 너도 영상이랑 듣기를 해야잖아. 그럼 어떻게 몇 개씩 하냐? 영상 보고 하는 거는 몇 개? 그다음에 저 외우는 거. 네, 일단 알지. 야, 외우는 거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나 듣고 풀고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외우는 건 뭐야? 그냥 확인이야. 뭘 확인했다? 얼마나 꼼꼼하게 그거를 읽었냐를 확인하는 거지. 단어 확인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말하면 엄청 세 개 있다. 단어 10개 하고 싶은데 10개는 안 될 것 같아. 단어 10개? 네. 아, 그렇게 해, 그럼. 오늘 한 거 이어서. 근데 그거 영상을 잘 해야 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상이 한 40분이면 정리하고 하는데 해서 더 오래 걸리면. 태연이 거의 하나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아, 알았어. 그런데 하나 걸렸잖아. 아이씨. 그래, 잘 가. 그 노래 인정할 때.